자, 이번 시간 29번째 코딩 문장 프라이머리 아리스메틱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읽고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산. 아이들은 여러 자리 숫자들을 더하기 위해 우에서 좌로 숫자 하나씩 차례대로 더하라고 배웠다. 1을 한 자리 숫자 위치에서 다음 자리로 더하기 위해 이동하는 한 자리 올림 연산을 많이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육 같은 거할때두 자릿수를 더하기를 할때 이제 막 초등학교 1, 2학년쯤에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이쪽 거 먼저를 더하고 그리고 이쪽 숫자가 10이 넘어가면 여기다 1 추가해서 이렇게 더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 자리 올림 연산을 많이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도전이다. 예, 당신의 이른 교육자가 그들의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해 덧셈 문제들의 각 집합에 대해서 한 자리 올림 연산들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숫자들이 있으면은 이 올림을 몇 번이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제가 보시면은 한 자리 올림을 이한 자리 올림이 몇 번을 발생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코드를 딱 넣고서 이 숫자를 딱 넣고 넣으면은 이게 캐리가 3번이 된다. 네, 이게 옮겨가는 게, 10이 넘어가서 1씩 옮겨줘야 되는 게뭐 3번이 된다. 그러면 어려운 거고. 뭐한 번도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쉬운 거고. 뭐두 번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의 각 라인은 10개 숫자들보다 미만인 양의 정수들 두 개를 포함한다. 입력의 마지막 라인은 00을 포함한다. 마지막을 제외한 입력의 각 라인에서는 당신은 두 숫자들을 더한 결과에서 한 자리 연산들의 수를 아래처럼 보여지는 형식으로 계산을 출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6이랑 9랑 6이랑 3이랑 더하면 9고 5랑 2랑 더하면 7이고 4랑 1이랑 더하면 5죠. 그래서 얘네는 결국에 캐리가 없거든요. 그럼 노 캐리라고 뜨고 그리고 반대로 그 다음 거는 이제 5 더하면은 10으로 넘어가고 또5 더하면은 이거는 11이니까 그 전에 1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도 5다 받았으니까 또 이것도 11이죠. 그래서 얘는 110, 111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1110 정도가 되면은 얘는 캐리가 3번 발생하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릿수가 다른 수의 합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999 같은 것도 제대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없나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다 적어놨고요. 이거를 쭉 복사를 해서 땡땡땡 넣고 자, 일단은 이렇게 샘플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샘플을 받을 수 있도록 인풋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풋에다가는 숫자를 띄어쓰기로 두 자릿수를 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하고서 뒤에다가 그냥 띄어쓰기로 9분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A라는 곳에 받고요. A는 이걸 매핑을 시켜야겠죠. 일단 이거 스플릿 받을게요. 스플릿하고 스플릿해서 저기다 답은 다음에 이 A는 이제 그 숫자가 아니고 문자죠, 문자. 문자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A0이랑 A1을 각각 받을 텐데 이렇게 받아도 될까요? 한번 제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마우스 오른쪽 키 해서 런 하시면은 네, 요거 그대로 입력. 네, 잘 나오죠? 오케이. A와 B로 잘 받네요. 그래서 A와 B로 잘 받아서 이거를 문자로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 문자로 받은 거를 저희가 하나씩 좀 풀도록 할게요. 집으로 이렇게 묶으시면은
됩니다. 집으로 묶으면 되고. 그리고 후문으로 지금 돌아가니까 여기 템프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건 이제 이 템프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넘어가면은 숫자 위에다 1을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거를 1로, 1이면 1이라고 표현되도록 0이라고 템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나중에 쓸 때 필요할 때 쓰도록. C와 D로 각각 받으면은 이거를 C랑 D로 바꿔서 int D로 바꾼 다음에 마지막에 템프까지 더해주고, 예, 템프까지 더해주고, 이게 만약에 10보다 크다면, 예, 10보다 크다면, 답이 연산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가 이제 10이 넘는지 안 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캐리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캐리는 1. 그래서 템프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 10이라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연산의 결과를 캐리를 플러스 1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를.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출력되는 부분이죠. 캐리를 플러스 1씩 하고, 템프는 1로 고정을 시키죠. 네, 1로 고정을 시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는 템프를 0으로 세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잘될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프린트 안 했구나. 마지막에 프린트 캐리랑 템프랑, 템프는 생략할게요. 템프 생략하고, 아니다, 템프는 여기서 출력하는 게 좋겠다. 마지막에 프린트 템프. 템프를 좀 받아서 좀 확인을 해보고, 템프가 잘 동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캐리가 잘 동작을 하는지를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 출력. 마우스 오른쪽키 런. 1, 2, 3, 4, 5, 6. 엔터.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 맞다. 이거 맞죠? 노 캐리 오퍼레이션이니까 맞네. 555.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555도 런하고 555.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 A랑 B랑 C랑 10보다 같거나 크면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출력되는 순서도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반대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얘가 지금 리스트잖아요. 그 문자거든요, 문자. 문자인데 얘가 뒤에 우측 거부터 오른쪽 거부터 이렇게 더해줘야 되니까 반대가 되네. 일단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아이들 하나 켜가지고 1234라는 문자가 A에 담겨져 있으면 A는 A가 땡땡 마이너스 1 하면 뒤에서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for in A의 땡땡 마이너스 1로 해서 I를 받아서 프린트. 오 마이 갓. 예, 잘못 묶었죠. 가로 잘못 묶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받아서 이거를 프린트 I를 해주면은, 뭐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건 되겠지? 자, 땡땡. 한번 4321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잘될것 같아요. 시작 눌러주면은, 오오오오오. 이렇게 하면은, 캐리가 3번 일어나고요. 템프가 모두 1씩 증가가 됐죠. 그래서, 그 결과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주 잘된것 같은데? 아까 이제 몇 가지 샘플이 또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릿수가 다른 수의 합? 이건 고려를 안 했네. 네, 자릿수가 다른 수의 합. 자릿수가 다른 수의 합이다. 이거는 길이를 맞춰야지.
처음에 일단 숫자 두개 받은 다음에요. 이거는 길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A와 B를 어떤 게더 큰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더 크면은 만약에 len A가 len B보다 크면은 len A를 반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else 만약에 이거보다 작다라면은 B를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망연산이죠.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죠.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거죠. 오케이. length, 길이. 길이를 받았고, 이 길이가 긴 애가 있으면은, 만약에 일단 길이가 다른지부터 테스트를 해야 되는구나. 길이가 한쪽이 길다면, 네.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데?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A랑 B가, 같지 않다면, if not, 네. 같지 않다면, 같게 만들어주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두 개의 길이를 확인해서, length를 하나 뽑아냈고, 이 length라는 길이가 안 되는 애를, 예, 안 되는 애를 체크를 해야겠죠. 이거를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 없겠죠. 그래서 length 두 개의 숫자를 어차피 받는 거니까, 만약에 length가 len A가 같지 않다면 이거를 앞에다가 빼기를 할까요? 빼기? 네. 빼기가 낫겠다. 빼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잠깐 임시로 저장하는 거죠. C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는 B도 D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A는 C를 0을 곱하기 C를 A에다 더해주는 거지.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D를 빈 자릿수만큼 넣어주는 거예요. 빈 자릿수만큼.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 계산되는 숫자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0을 앞에다 붙여주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연산될 것 같은데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돌려보죠. 99991 하면은 네 번의 캐리가 일어난다. 오케이, 일단 답은 구했는데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캐리 오퍼레이션을 얘를 이제 그 지금 문제의 양식이 있으니까 문제의 양식에 맞게 좀 출력을 해줄게요. 문제의 양식에 맞게 바꿔줍니다. 얘는 출력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0인 경우에, 예, 만약에 0인 경우에는 no carry. if carry가 빵이다 하는 경우에는 print no carry operation. 캐리 오퍼레이션이고 만약에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캐리 오퍼레이션으로 찍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00000이 나올 때까지 00이 나올 때까지 돌려야 되는 거니까 for while 해서 A가 1이 아니고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까지를 계속 반복을 하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00을 입력받으면은
예,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1, 2, 3, 4, 5, 6. 따라다단. 예. 잠깐만. 이거. 예, 이거를 잘못했죠? 이걸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나? 아, 일단은, A와 B에다가 1씩 세팅하고서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두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하고 나오고, 그죠? 1, 2, 3, 4, 5, 6. 이렇게 해주고, 그럼 노 오퍼레이션 나오죠? 5, 5, 5, 5. 이렇게 나오고, 세번 캐리 됐다 나오고, 1, 2, 3, 5, 9, 4. 1, 2, 3, 5, 9, 4. 이렇게 잘 나오고요. 한 번만 캐리 된 걸로 나오죠? 그리고 1, 9, 9, 9, 9, 9. 1, 9, 9, 9, 9, 9. 1, 9, 9, 9, 9, 9. 이렇게 하면 다섯 번의 캐리가 일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원라인으로 끝내기에는 물 건너 갔네요. 일단 한번 보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잘 풀이를 하셨는지. 네, 파이썬에 네, 뭐가 도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했네요. 보면 2014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 앞에 것만 있으면은 이거를 좀 해볼 만한데, 왜냐면 A와 B를 지금 자릿수를 안 맞췄잖아요. 근데 이건 자릿수를 맞춰야 돼요. 맞추는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건 아마 안될 거거든요. 자릿수 맞추는 게. 자릿수 맞추는 것까지 한 사람이 있겠죠. 이거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안될것 같긴 하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하셨을 수도 있죠. 이건 지금 파이썬 2점대라서 에러가 몇개 나왔는데 지워주면 돼요. 지워주고 얘도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1, 2, 3, 4, 5, 6 하면 이렇게. 뭐야? 이거 왜 숫자가 또? 네? 이게 왜 숫자가 뜨죠? 아, 난이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건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오오오오오오. 네, 3.21. 123594. 이해가 잘안 되는데. 그 파이썬 2점대랑 그 다른가요? 오케이, 뭐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거 결과가 많이 다른데? 오케이, 알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고. 네, 00에 처리를 하지 않았네요. 자릿수가 다른 경우까지 처리한 사람은 없네요. 다들 이제 코드가 간단하지 않네. 네, 뭐, 요 정도면은, 양호하죠. 네, 한번 올려볼까요? 오케이. 앞에 0을 붙이는 것도, 뭐더 간단하게 할수 있겠지만은, 네,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영상을, 항상 저는 영상을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자, 여기다가도 제가 프리를 남겨야겠죠? 네, 프리 남기는 곳이 어디 갔어? 땡땡땡, 파이썬. 쓰고, 땡땡땡.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릿수가 달라도 테스팅 되도록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파이썬이라고 적어놓을까요? 파이썬입니다. 출력 예제까지 적어주면 좋을 텐데, 그죠? 예제를 지워버렸는데,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봤던 거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건 해보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에 들어 같이 테스트를 해봤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음 문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